읽으면 평생 도움되는 책 3개. 첫 번째, 지대넓냐 시리즈. 풀네임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인데요. 살아가면서 접하는 주제들, 예를 들면 우주, 인류, 역사, 경제, 예술, 과학, 철학, 종교, 여러가지 분야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놓은 책입니다.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 내가 좀 상식이 부족한 것 같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. 두 번째, 심판.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이고요. 분량이 많지 않아서 1시간, 2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.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서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삶을 평가받는 내용인데요. 내 인생을 대입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. 중요한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이 책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. 세 번째, 사피엔스 그리고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.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간이잖아요. 인류에 대한 특성과 역사,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들인데요. 사피엔스는 조금 더 인문학적인 내용들이고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과학적인 설명이나 실험이 많은 편입니다. 이 책의 내용들이 반박 불가 이런 것들은 아니고 반론할 여지들도 있고 생각할 거리도 있어서 추천하는 책들입니다. 강추 강추 강강추.